자, 기록되고요. 자, 첫 번째 질문이 224페이지 정후. 정후. 네. 네, 질문해 주세요. 이게 문제가 2세컨드 4제곱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분의 3 이걸 적분하는 건데 네. 바로 풀이 시컨드 4제곱 이거 적분하는 지금으로 잘 모르겠고 풀이 보니까 바로 시컨드 제곱 x를 바로 적분하더라고요. 그래서 탄젠트 x로 적분됐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잘못된지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컨트 4제곱 x를 제곱하는 게 아니라 시컨트 제곱 x를 적분하는 건가 이렇게 문제가 바뀌어야 하는 거 생각합니다. 아, 여기서, 예. 네. 그러네. 여기 지금 숫자가 좀 그러네. 예. 진짜. 이걸 2로 바꾸든지 아니면 이걸 4로 바꿔서 하든지. 근데 4로 바꾸면 자기들 좀 힘드니까 또 2로 바꾸는 게더 맞는 것 같네. 그러면 이거는 돼요? 네. 나머지 계산은 다 돼? 오, 이게 된단 말이야? 이것도 돼? 이거 앞에 정의에 나와 있던데, 1분의 x 제곱분의 1 적분하는 방법. 앞쪽에 나온다고? 여기. 그죠. 5번이요. 그죠. 공식으로 이렇게, 예. 네. 그치. 뭐가 일단 요 단원에서 그거 쓰면 되니까 뒤에 제한적분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나올 거고. 오케이. 그럼 일단, 네. 그 정도 됐으면 넘어가고. 이거는 제곱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제곱이 맞는 것 같고, 4승에서 제곱으로 바뀐 거니까. 5-11번. 체크했다가 출판사에 좀 알려줘야 되겠네. 시컨트 4승. 네. 그 다음에 226페이지. 226페이지. 이거 두명 질문. 예. 저기 동현이랑 진원인데 누구부터 할까?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예, 동현이가 해보세요. 아, 저는 밑에 F1은 밑에 F1은 아, 요거요. 그 부분 해가지고 도함수를 구하는데 거기에서 풀이를 하다 보면 dv분의 d 하고 괄호 한 다음에 식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 네. 그게 FV로 바뀌는 게 기본 정리 1번을 사용해서 바꾼 건지 그것만 알고 싶어서요. 아, 요게 요걸로 바뀌는 거? 네, 그게 앞에 있는 미분 적분학의 기본 정리 1번을 사용한 게 맞는지. 네, 맞아요. 그거 맞아요. 네, 그러면 해결됐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요게, 적분할 때, 지금 나 패드가, 펜슬이 지금 맛이 가서, 여기에서 원래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요 A라는 것은 어떤 value, 값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지수 값이고, 요 X는 변수예요. 이게 똑같은 문자라고, 같은 문자가 아니고, 이게 좀 달라요.
이 x는 변수를 얘기하는 거고 밑에 온 값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둘다 변수,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했던 a, b 이런 거일 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이거일 때는 이거는 무조건 이것도 값이고 이것도 값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거 적분한 거는 어떤 값으로 나오는 게 맞고 요거는 값이 나오는 게 맞고 그다음에 요거일 경우에는 이게 밑에든 위에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밑에든 위에든 어쨌든 이 변수 x, 그러니까 뭐 문자가 어떻게 되든 어쨌든 변수가 들어가면 그거일 때는 이게 값이 아니라 함수로 나오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기본적으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중에 하나다. 예, 그러면 저기 진원이? 예,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뭉뚱그려서는 예. 예, 나는 그런 거는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나는 하면서 보면 내용이 늘어가면서 모든 게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몇개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모두 뭉뚱그려서 안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람이. 예. 그래서 차근차근 가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요 하나의 문장씩 하나씩 가봅시다. 일단 요거는 이해 가요? 네. 예. 지금 그냥 여기 있는 거 요거 이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죠? u와 v로 각각 놓은 거지. 요거를 그냥 uv로 놓은 거고. 그랬을 때요 uv로 놓았고 그랬을 때 요렇게 된다. 그럼 뭐 위에 거랑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이 네. 적분은 어떤 실수 A에 대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적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요거 이해 가요? 이거 적분 그 정적분이었나 성질 이용해가지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요거는 위에서 이렇게 치환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요거를 쪼갠 거죠. 요 범위를. 예. UV인데, 예. 요 A 집어넣어가지고 두 개로 이제 쪼갠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이 아래 위로 예, 방향 바꾸니까 당연히 부호 바뀔 거고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여기 요 문장 이해 가요? 이 문장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연쇄 법칙을 이용해서 도함수를 구해야 하는 겁니까? 굳이 네. 굳이 지금 이제 이두 개들인데 뭐 어차피 한 개만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 똑같이 되는 거니까 그걸 이제 보완이라고 할때 이거 이제 이거의 도함수를 이제 구해 보는 건데 네. 근데 이거는 그왜 그러냐면 이거의 도함수를 구하면 계속 지금 원래 우리가 하려는 것 자체가 이제 지금 요거 미분을 구하는 거잖아요. 네. 상수 미분.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미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냥 미분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미분할 거지. 요 fx를 천천히 미분할 거예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한 거지 각각.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예. 이거 미분하면 뭐 이거 내고고 여기에서 이 f1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데 얘가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게 그
fx인데 이게 여기 또 v가 이렇게 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fx가 아니고 fv란 말이야. 오케이? 네. 네네. 근데 v는 뭐야? hx지. 그러니까 fhx라고. 그러면 얘가 뭐냐면 합성함수거든? 어. 합성함수잖아요, 이게. 네네네. 예. 그러니까 합성함수 그냥 미분하는 거예요. 예. 합성함수 미분에 연쇄 법칙이 이제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앞에서 했잖아요. 합성함수 미분할 때 연쇄 법칙. 네. 왜냐면 이 F도 한번 하고 H도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연쇄 법칙, 예, 그렇게 얘기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거 진행이 되는 거죠. 다른 특별한 건 없어요. 요게 포인트인 거지. 요게 이제 연쇄 법칙. 그러니까 왜냐면 F 요거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H도 한번 해줘야지. 그러니까 H가 요 V니까. 그러니까 V도 한번 해줘야지. F도 한번 해주고 V도 한번 해주고. 그게 F를 V에 대해서 한번 해주고 V도 X에 대해서 한번 해주고.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럼 뭐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인 거고. 여기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미적분하기 기본적인 사용해서 하는 거. 되나요? 네. 예. 요게 되면 뭐 그다음 뭐 이거는 이제 요거는 요거다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한 거고. 밑에 두 번째 거는 똑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 되니까 그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뭐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기본 수학에서 이거를 뭐 100% 이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일단 있어서 한번 예. 쭉 한번 여러분들이 술기를 한번 이렇게 한번 보고 가는 거는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도 나오고 해서 해주는 거예요. 예. 이게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대학 수학 가서 배울 거니까 한번 더 예. 그거 할 때 한번 더 복습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 이 내용 자체는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fx인데 fx를 미분 한번 하는 거예요. 미분하는 건데 요게 이제 합성 함수로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랬을 때는 이제 쪼개 가지고 각각 함수에 대해서 예, 미분해 가지고 근데 미분할 때 뭐가 들어갔냐? 예,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 뭐 그게 다야. 전체적인 맥락은 어려운 맥락은 아니고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이 fx를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미분하는데 여기에서 요 구간에서 hx, gx라 함수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합성함수란 얘기예요. fx가. 그러면 large fx가 합성함수니까 합성함수 미분을 하는 거지. 근데 합성함수 미분할 건데 요게 이제 이 두 개가 다 변하니까 이게 두 개 다 변하면 계산하기가 이 용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쪼개는 작업.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쪼개는 작업. 요렇게. 예. 네. 그죠? 이거를 둘 다 uv, 둘 다 이제 x에 관해서 변하는 함수니까 둘 다 변하는데 이거를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둘 다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변하니까. 그래서 하나만 변하도록 이렇게 쪼개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지. 쪼개주는 거. 그럼 쪼개주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냥 미분하는 거지. 미분하는 건데 미분할 때 들어간 거는 합성함수니까 당연히 예, 그 합성함수 미분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합성함수 미분할 때 당연히 연쇄법칙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것과 연쇄법칙을 이용하여 이런 굳이 몰라 수학에서는 원래 증명할 때도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그냥 예, 여러분들은 이 러프하게 그냥 예, 합성함수 미분이에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 이렇게 넘어갈 때 예,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가 사용된다. 이거 고등학교 때 다 했던 거야. 여러분들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는 여러분들이. 예. 근데 이제 그때도 그런 이름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교과서에. 근데 어쨌든 네. 근데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분 적분학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미분 적분학인데 거기서 기본이 기본이 되는 정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정리니까 이게 기본인 거야. 예. 네. 그래서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이 미적분학을 하면 그냥 이거 기본이 되는 거지. 이거 베이스야. 예.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걸 베이스로 해서 미적분학이 발전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안 돼. 그만큼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예.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할 때도 그냥 계속 갖다 쓰는 거지. 뭐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근데 이게 다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전까지 했던 미분이나 적분의 그 계산들을 할수 있었던 거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다된것 같으니까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229 네, 229 효진이 네. 네, 저는 여기서 갑자기 일단 이 5-11이요? 그래프에서 네, 정리 5-11이요. 예. 에서 여기서 상수 C가 일단은 주어지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얘가 어떻게 갑자기 평균 값을 구하는 걸로 되는지 이게 이해가 잘안 됩니다. 네네네네 뭐라고? 다시 한번만 일단 예 그림이 있는데 예 그림에서처럼 함수 F가 있고 예 임의 함수 F가 있고 그다음에 AB 구간 예 이제 뭐 AB 구간 내에서 연속일 때 우리는 항상 연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적분할 땐 기본적으로 연속이어야 돼. 그래서 그러고 반드시 요 값들도 각괄호 해야 돼요. 경계까지 포함하는 거. 그럴 때 다음식을 만족하는 상수 C가 존재한다. 이게 예. 갑자기 평균값이 되는 게첫 번째로 있어가지고 이게 평균값이 잘 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그림 이 그림은 뭘 얘기하는 건데? 그림. 이 그림은 일단 그래프에 있는 다음에 밑에 AB 사이의 넓이를 네. 구하는 그래. 그래프 같은. 그래프라고요? 이 그래프 y는 fx가 있고 네. 이 ab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AB 사이에 그래프인데요. 이제 X축하고 FX로를 경계를 하는 아, 네네. 예, 요 넓이들 얘기하는 거죠? 예, 그죠? 네. 그럼 이 넓이 어떻게 구할 건데? 이 넓이 어떻게 구할 건데? 이거를 A부터 C까지 한 다음에 더하기 C부터 B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넓이 구할 때요. A부터 B까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fx, dx.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아, 네.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저 C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되는지가 이해가 잘안 돼서 그렇네요. 이게 뭐랑 같은 건데요? 이게 지금 요 색칠한 거 넓이잖아요, 그죠? 네. 이건 넓이고, 이거는 또 뭐랑 같아? 그림에서 보면, 뭐,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가 뭐야? B-A죠. 네. 세로가 얼마야? 세로가 Y인데, FC. 네. 세로가 y인데 그죠? 어쨌든 요거 어쨌든 요얘 얘가 모래 그거라고 하면 평평하게 만들었을 때 그죠? 평평하게 되는 고기의 요거 y 값 그게 fc잖아 그죠? 요거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 b-a 곱하기 fc. 오케이? 이해가요? 그러면은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 이거 별거 아니에요. 얘들이 지금 뭐 어렵게 설명을 해서 그런 거고,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이 넓이 구하는 건데, 넓이를 적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곱하기 세로 우리 원래 늘 하는 거 이것도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거예요. 그죠? 가로 곱하기 네네. 세로 결국은 가로 곱하기 세로 똑같이 한 거야. 근데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그렇게 네. 되는데 요거는 이제 한 큐에 되는 거고 한 큐에 계산한 거고 요거는 여러 큐에 계산한 거고 왜냐면 요게 한 큐에 계산하면 가장 좋은데 FC 값을 이제 구하는 게 이제 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간 거야. 그래서 요 값은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 값도 구할 수 있으니까 요 FC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지. 네. 거꾸로 간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가장 심플한 케이스는 요거야. 가로 곱하기 세로. 근데 FC 값을 구하는 게 쉽지 않지. 모래사장을 평평하게 하면 어디가 평평하게 되는 된지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거꾸로 간 거지. 그래서 함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거 적분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구간에 대해서 적분하고 그 다음에 P-A 이건 뭐 당연히 처음에 주어진 거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요것만 모르잖아. 그러면 FC는 어떻게 돼? 요거 지금 요거 넘긴 거잖아. 그지? 가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FC를 구할 수 있다. FC를 구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FC가 존재한다. 원래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건 존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하고 존재한다. 그리고 존재할 때 몇 개가 존재하느냐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존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존재하면 이거는 이제 또 구할 수 있지.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FC가 존재하면서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가야 좀 자연스럽지. 말이. 근데 이게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그런 거지. 근데 이거는 이제 평균값 정리 측면에서 평균값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든. 그러니까 평균값이란 건 딴 게 아니고 B-A분의 이거 이제 계산을 하면 어쨌든 라지 F B 마이너스 라지 F A 이렇게 되잖아요. 네. 예, 그죠. 이거. 그러니까 요게 적분됐을 때 인테그랄 F X DX를 적분했을 때 그 적분된 함수를 FX라고 하면 그죠. 그랬을 때 그러고 나서 B랑 A 대입하는 거니까 그러면 요게 뭐냐면 요게 그 평균값 평균 기울기 이해가요? 평균 네. 기울기 그래서 이거 평균값 정리라고 얘기한 거야. 평균값과 관련된 정리다. 뭐와 뭐에 적분과 관련된 이게 적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포인트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요 포인트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거를 먼저 앞쪽에 배치를 한 거지. 그리고 이걸로부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걸로부터 이렇게 오는 거고 그죠? 그렇게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걸 책을 쓴 사람들이 이게 두서가 좀 없어요.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닌데 내용의 흐름이 이렇게 매끄럽게 가는 게 아니고 약간 역순들이 좀 많아요. 책을 쓰다 보면 좀 그렇긴 한데 이건 좀 마뜩찮아요. 틀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모르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책을 쓰는 사람들이 알지만 이게 표현할 때 좀 뭐 마뜩찮아. 어쨌든 그러면 질문이 다 끝났나? 네, 30분 만에 끝나네. 안 되는데. 이번에 내용을 너무 적게 줬나? 적게 줬는데. 누구? 네. 진원이? 네네. 제가 그냥
갑자기 궁금해져서. 아, 예, 얘기하세요. 네, 아까 5-9의 구간이 함수로 주어질 때 잠깐만요. 제가 5-9 내가 가서 5-9가 됐지. 여기서 잠시만요. 5-9 예제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 얘기하는 거야? 5-9가. 네. 정리해서 약간 길었던 질문인데 예. 예, 정리 5-9. 예, 얘기하세요. 그 적분을 해가지고 원래 적분 구간이 실수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아니 여기에서는 아니고 그냥 전에 정적분 할 때도 그렇고 보통 실수로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함수가 있는데, 네네. 어떤 함수가 있는데, 예, 구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네. 예, 그렇게 구간에 해가지고 대해서, 약간 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예. X의 범위가 A에서 B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넓이를 구했던 것 같은데. 예. 네. 예, 근데 이게 맞네. 함수로 주어지면은 그래프를 도대체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죠? 적분 구간을 함수로 주어지면. 적분 구간이 함수로 구축해지면 그거를 그래프로 어떻게 그려야 되냐고? 네. 이거는 이게 여기에서 뭐냐면 요게 GX 위치구나. 이게 뭐냐? 여기서는 지금 가로 변수, 세로 변수 잘 봐야 돼요. 네.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가로가 T고 세로가 FT라고 하면 그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고, 오케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요 구간, 경계 구간이 되는 요 구간이 GXO HX야. 지금 T가 아니에요. GX랑 HX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 경계들이 이 X, 요 X 변수니까 X에 따라서 GX와 HX는 움직인단 말이지. 그래서 예를 들면 X가 0일 때 여기였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T가 이제 T의 값이 나오겠지. T의 값이 이렇게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그랬을 때 이런 함수 값이 있을 거니까 요 그래프에서 요 구간에 의해서 넓이가 나올 거고, 근데 이게 X가 1이 되면 구간이 바뀌어서 뭐 이렇게 되겠지. 예, 그러면 여기가 이제 G1H1이고, 예, 그렇게 됐을 때 요렇게 되는 거에 넓이가 나오겠지. 이해가요? 네,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를 뭐 옆에 추가적으로 따로 이렇게 그려놓고 해야지. X에 따라서 뭐 GX가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X에 따라서 HX가 또 있을 거고. 그래서 그 x에 따라서 이 함수 값이 있을 거잖아요, 각각. 똑같은 x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여기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지. 오케이? 예. 네. 네, 그런 식으로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gx나 hx는 g나 h는 x의 값이 이제 주어지면 값으로 나오거든. 그러면 그 값이 여기에 t 값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 t의 범위. 그래서 고를 때그 ft는 그대로니까, 예, 그죠? 그 중에서 경계만 이렇게 잘리냐, 아니면 이렇게 잘리냐, 뭐 이렇게 그 x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x의 값에 따라서 그냥 변하는 거지, 구간이.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꺼번에 그리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옆에 보조 그림 두개 해놓고
그걸로부터 이렇게 하면 가능하죠. 한꺼번에는 못 그려요. 한꺼번에는 그릴 수가 없고. 네. 네, 보조 그림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결국은 이게 결국은 그래프 3개 그려야 돼요. 이거는. 네. 빼봐. 예, 알겠습니다. 네. 질문 좋아요. 네. 이거 직관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좀 이렇게 예,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질문 잘 해줬고, 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한번 들어봐 놓고, 예, 다음에 또 뭐 그쪽에 예, 대학 수학 하면 하겠지. 당연히 설명해 줄 거고, 질문하고. 또? 질문? 그 질문 없으면 내가 또 질문하면 되나? 아 근데 이번 주에는 내가 내용이 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짧게 준 것 같은데 아 다음부터 길게 줘야 되네. 내용을 좀 바꿔야 되겠네. 레포트 내용을 다음에도 내가 치안 작품을 이거 하나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너무 짧잖아. 네. 부분 작품이랑 같이 해가지고 조금 질문이 그러니까 11주차 과제 또 치안 작품만 했거든. 내용이 좀 적은 것 같아. 자기들이 질문이 없는 거 보니까. 내용이 적긴 적지. 좀 어려워할까 봐 내용을 좀 적게 했는데 질문이 별로 없으니. 뭐 질문이 좀 없으니 내가 질문을 하면 되지. 그리고 설명을 시켜야지. 누구를 시킬까? 아니, 질문이 없으니 질문을 해야지. 네, 앵글에서 오늘이 3일이니까 3일 배수를 시켜야지. 승환이. 네, 교수님. 아니, 네? 승환이 말고 미안해요. 승환이, 제 승환. 아, 그럼 교수님, 저 예. 마이크 킨 김에 예. 하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물어봐도 되나요? 네. 225쪽에 정리 5-8인데 여기에 아, 잠시만. 네. 같이 가야지. 220 5페이지에 정리 5-8이 있는데요. 정리 5-8, 예. 여기서 역도함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뭔 뜻이에요? 도함수의 역수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반대, 도함수 반대말인지, 그냥 옆에 이거 아 그냥 반대인 건가요? 네 그냥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별 그런 건 아니고 네 옆에 그거예요. 네 얘들이 말을 좀 자꾸 어렵게 해서 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 그래. 아니 뭐 그죠. 나온 김에 자기가 설명해 봅시다. 부정적분 승아 아 네? 예. 네.
자기가 설명해보자. 부정적분. 부정적분 설명해봐요. 뭐가 부정적분인지. 부정적분. 네. 저는 부정적분은 말 그대로 여기 글 써져 있는 대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 말로 이렇게 적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설명을 해보라고요. 예. 함수 fx의 도함수가 fx, 소문자 fx일 때, 쓰면서 해도 돼요. 마우스로 쓸수 있거든요. 다른 걸로 써도 되고. 네? 아니, 이 네. 화면에 지금 네. 자기가 글을 쓸수 있다고. 네, 어떻게, 그쪽에 어디로 가야 되더라? 아는 사람 좀 가르쳐 줘봐. 내가 지금 주석 작성하는 게 있거든요. 옵션인가 뭐 그거 중에 아, 있는데. 네. 네. 예, 그거 눌러서 이렇게 하면 써져요. 근데 저는 쓰지를 못하겠습니다. 뭘요? 아니, 저는, 필요한 게 있으면 이제 네, 쓰든 아, 밑줄 네. 그리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저는, 여기 함수, 도함수, 잠시만요. 네, 여기 나왔듯이 글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은, 그, 함수 대문자 fx의 도함수가 소문자 fx일 때, 이것을 적분을 하면, 저기 나와 있는 인테그랄 fx dx를 아니, 지금 밑줄이라도 끄어가면서 하라고. 아, 네. 네. 여기 함수 fx의 도함수가 이때일 때 네. 이것을 이렇게 이거 fx 프라임 f 프라임 x는 fx라고 하는데 이거를 적분을 할땐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 이거를 여기에 있는 함수 F를 부정적분 대항 기호로 사용을 하며, 이때, 나온다고 하고, 저는 그래갖고 이게 F의 부정적분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봐요. 정리가 안 되잖아. 아, 네. 여기 함수 fx 도함수가 이렇게 fx, 소문자 fx일 때, 한마디로 이렇게 f', x는 fx라고 하고, 이걸 적분을 했을 때는 인테그랄 fx dx이고, 이때 부정적분에 대한 기호로 이렇게 사용을 했을 시에는 이렇게 대문자 fx 플러스 c가 들어가고 이게 f의 부정적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이 c는 어떤 의미의 상수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부정적분이에요? 저는 이게 부정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거 한마디로 부정적분은 뭐가 부정적분이에요? 네. 함수를 적분할 때뭐 상수가 플러스를 한 그거를 부정적분이라고 아니죠. 그러니까 아닌가요? 지금 자기가 이제 네. 그러니까 세 줄로 설명을 했는데 지금 내가 이제 한 줄로 설명을 하라 그랬잖아요. 예. 네. 그죠? 그렇게 하는 건데. 예. 그 지금 이제 자기가 한 줄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맞지 않아요. 예. 아,
그래서 어쨌든 예, 한 줄, 그러니까 간략하게 예, 세 줄로 된 거를 예, 한 줄로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부정적분은 뭐지? 한 줄로 정리하자면은 저는 한 줄로 정리하자면은 대문자 fx 플러스 c가 부정적분이다. 땡, 그거는 틀린 얘기라니까. 아, 그건 틀린 그러면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 틀렸다고. 예. 그러면 인테그랄 fx dx는 대문자 fx 플러스 c다. 아닌가요? 그게 부정적분이라고? 그건 틀린 건 아니지만 네. 설명은 안 되는데. 아.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네. 설명은 안 되는데 부정적분이 뭐냐 그러니까 이식이다. 아. 그거잖아요. 네. 그거는 예. 그건 누가 알아듣니? 예, 그러면. 저는 부정적분이다 하면은 그냥 적분이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틀린 말이지. 예, 부정적분은 적분 중에 예, 부정이 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분을 그럼 부정하나요? 그러면 적분은 뭔데? 적분은 예. 미분의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분의 반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미분의 반대가 적분이에요. 뭐가 미분인데? 함수 fx를 도함수했을 때가 미분이라고 생각을 함수 합니다. fx가 있는데, 네. 예, 이것을 F, 예, 쓰기 좀 힘드니까 그냥 F라고 할게. F를, 예. 도함수했을 때. 도함수 했을 때? 도함수 했을 때. 그것도 틀린 표현인데. 아, 그런가요? 예. 도함수 했을 때밖에 생각이 잘안 납니다. 도함수 했을 때는 틀린 말이고 뭐냐면 네. 그내 강의 영상이었지만 얘를 함수 F를 미분했을 때 네. 얘가 도함수가 되는 거예요. 아, 도함수가 되는 거군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그 가르친 사람들 중에도 많이 이렇게 이거 구별 못한 사람도 있는데 뭐야 깊이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함수가 있고 원래 F라는 게 함수잖아요. 함수. 네. 함수가 있고 함수를 미세하게 분해를 하는 거지. 미세하게 분할을 해서 이게 변화의 정도를 본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그 결과물로 나오는 함수가 도함수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게 지금 명확하게 돼야 되니까 함수를 미분해서 함수가 되는 거예요. 아, 도함수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함수를 미분해서 함수가 되는데 좀 다른 함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도함수가 되는 그걸 도함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변화를 구해주는 함수가 되는 거라서 이제 도함수가 되는 거고 미분이라는 건 행위예요. 미세하게 분할한다는 행위인 거고. 예. 그러니까 미분과 도함수를 혼용해서 막 쓰는데 그거는 기본기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얘기를 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예. 미분하고 도함수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예. 근데 동영상에도 나오는데, 예, 나는 설명을 그렇게 예, 구체적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구별을 잘 하시고, 그래서 함수를 미분했을 때 도함수가 되는 거지. 그럼 적분은? 뭐가 적분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예. 함수 F를 미분하기 전 반대 아예 도함수에서 도함수 FX F 프라임에서 네. F로 가는 게 적분.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적분 뜻이 쌓을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 것들을, 미세하게 분할한 것들을 다시 쌓아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크 있는데 슬라이스 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다시 쌓아서 원상복귀 시킨단 말이지. 그게 적분이에요. 미세하게 분할했는데 그걸 다시 쌓았다고요. 예.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갖다 붙인 거고, 예, 한국말로 이렇게 갖다 붙인 거는 한자어로 이렇게 한 거고, 그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러니까 differentiation, 예, integral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differentiation에서 d를 따온 거고, integral에서 예, integral에서 이거 영어에서 요거는 이제 인테그랄에서 따온 건 아니고 요 인테그랄인데 인테그랄 행위가 다 합하는 거기 때문에 썸에서 따온 거예요. SUM 그 S 늘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요 기호는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뭐 라이프슈니츠 기호인데 뭐 썰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요 S 길게 늘인 게 어디서부터 왔냐? 몇 가지 썰인데 나는 썸에서 왔다. 예, 요 썰을 나는 마음에 들어 해요. 그래서 S를 길게 늘려서 만들었다. 다른 설들도 있지만 패스. 예, 어쨌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맥락상 봤을 때 이런 거고. 그래서 미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함수를 미세하게 분할을 해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변화율을 보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그 변화율을 예, 구해주는 함수를 만든 게 도함수인 거고. 그 도함수에서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게 적분인 거고. 그럼 부정적분은 뭐냐는 거지. 부정적분은 뭐예요? 부정적분. 미분된 거를 적분, 아, 그렇게 하면 그냥 함수가 되는구나. 진짜 부정 적분이 말 그대로 적분을 부정한 건 아닌가요? 여 옆에 영어 적혔죠? 네. 예, 이 뜻이 뭐야? 미분? 뭔 미분이야 이게? 영어 공부 좀 합시다. 네. 예. 예,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지금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모르면 지금 검색을 해봐.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좀 씁시다. 아니면 컴퓨터도 있는데. 예, 검색 시한 1, 20초만 하면 금방 나오는데. 예. 스마트폰 있으면 뭐 하나 스마트하게 쓰지도 못한데. 그 여러분들 폰은 그냥 폰이야. 스마트폰이 아니고 폰을 스마트하게 안 쓰잖아. 예. 무한의라는 뜻이 아니구나. 뭐라고? 뜻을 쭉 얘기해 봐. 불성실하다? 예. 그건 아닐 거고 또 여기에 적절한 걸 찾아, 그 중에서. 예. 아니, 네. 내가 영어 공부를 이렇게 시켜줘야 되나? 무한의 아닌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아, 시간 많아요. 예. 무기한의라는 뭐라고? 말이 있는데요. 무기하네. 뜻을 쭉 얘기해봐요. 그냥 예, 네. 자기가 걸르지 말고. 분명히 규정되지 않은 이런 뜻도 있어요. 예. 그리고 무기한의라는 뜻도 있고, 예, 또. 지금 이두 개밖에 안, 잠시만요. 예. 자, 그럼 그두개 중에는 뭐예요, 이거? 저는 무기한의라고 생각합니다. B 오답입니다. 예. 아, 그럼 뭐라고? 불성실하. 아, 분명히 불성실하다. 규정지, 아, 분명히 규정되지 않은. 예, 그죠. 여기서는 이제 예, 그렇게 봐야죠.
여기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적분이 이거잖아요.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방금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여기 적어서 예, 요거. 요게 이제 적분이잖아요, 적분.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부정 적분을 그냥 적분이라고 하면 돼요. 적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적에 이제 indefinite는 뭐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정적분이랑 그 대치했었을 때 부정적분이란 용어를 쓰는 거거든. 나는 굳이 이 부정 이거를 안 적었으면 좋겠는데 괜히 헷갈리잖아. 그냥 적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정적분은 정해진 적분이야. 그러니까 definite거든. in이 빠져요. 그러니까 정의되어진.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정적분은 구간이 있는 거란 말이야. 구간이 정해졌다는 얘기고 여기서 부정적분은 구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적분의 반대급부로 indefinite라는 걸 쓰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해서 이 적분을 얘기하는 거야. 쉽게 해서 원상복귀 시킨 거. 예, 이거를 이제 부정적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나는 부정적분이라고 쓰는 거난 마음에는 별로 안 들어요. 근데 물론 이걸로부터 이제 함수가 정적분으로부터 이제 부정적분으로 왔다 이런 의미에서 쓰는 거거든 이게. 예, 맥락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걸로부터 이거 거꾸로 이쪽으로 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부정적분이 indefinite라는 용어가 붙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뭐 추천하기를 그냥 그 부정적분은 그냥 적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정적분은 구간이 있는, 구간이 정해진. 여기서 이제 indefinite라는 거는 구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쓰는 거거든요. 용어가.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적분은 구간이 없어. 그죠? 미분에서, 물론 미분에서도 구간이 없죠. 미분은 뭐, 전구간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오케이? 예. 구간이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나, 예, 순간 변화 뭐 이런 거할때 쓰는 거고. 근데 미분할 때는, 그러니까 도함수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서는 구간이 제한적으로 구간이 따로 없단 말이지. 그냥 전구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다시 원상복귀하는 적분도 전구간에 대해서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부정적분에 나오는 이거 자체가 그냥 적분인 거야. 그래서 앞에 indefinite라는 건 그러니까 정적분의 반대적 개념을 예, 설명하기 위해서 갖다 붙인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적분이 그냥 부정적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심플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지. 부정적분이 뭐냐? 미분의 반대. 예. 함수를 미분해서 도함수가 되는데, 도함수를 원상복귀 시키는 걸 부정적분이라고 한다. 그거를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낸다. 오케이? 요렇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여러 줄로 된 것들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야 돼.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는 돼야 돼. 한 줄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내가 시키는 거지. 이거 보고 읽는 건다 하지. 예. 근데 보고 한줄한 줄씩 이해는 가겠지.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해가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1차적 단계고. 그다음에 다 이해가 되고 나서는 이거를 이제 이 뭉뚱그려서 한 번에 요약해서 이렇게. 근데 이게 이해가 어느 정도 돼야 이게 요약 정리가 되거든. 예. 여러분들 그 있잖아. 책 읽고 나서 예, 줄거리 요약하라 그러면 내용을 제대로 이해가 돼야 줄거리 요약이 될거 아니야. 줄거리를 얘기할 거야. 근데 내용을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줄거리 요약도 안 돼요. 예. 그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예, 베이스지, 베이스. 베이스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또 개념 나온 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성욱이, 이성욱, 예. 성우가, 예.
대답을 해주세요. 교수님. 네. 네. 이거 임의로 랜덤으로 하는 거예요. 세 칸씩 오늘 3일이니까 세 명씩 건너뛰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화면에서. 예. 네. 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설명 한번 해봅시다. 예. 네. 아는 만큼만. 예. 네. 함수 f가 구간 ab에서 연속 함수일 때 함수 f에서 구간 ab가 연속 함수일 때 a는 s보다 크고 b보다 작은 상태에서 이제 f's가 fs일 때만 이제 그 적용되는 요즘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아니 한 대 하는 데까지 해봐요. 하는 데까지 내가. 네. 함수 F가 있고, 예, 네. 네, 구간 AB가 있는데. 네. 근데 요 함수가 연속이고, 예, 여기까지는 됐고, 예, 그 다음에 이거 설명해 볼 사람? 여러분들에게 100%를 원하잖아요. 예, 착각은 자유고, 예, 예,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예, 아예 없진 않고 조금 있거든. 예, 그러니까, 예, 부담은 가지지 말고, 예. 예, 조금이라도 설명해 볼 사람? 누가 뭐라도 이렇게 뭘 돌멩이라도 한번 던져봐야 파문이라도 일지, 그래야 맞는지 안 맞는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라도 하지, 그지? 네. 누가 폭문을 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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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거 아니야. 이럴 때 필요한 게 용기. 교수님,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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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네네네.
원래 식을 미분한 도함수를 적분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이게 기본 정리 1번 아닌가요? 네, 그냥 도함수를 다시 적분하면 원래 식으로 돌아온다. 간단하게 말하면. 잠깐만. 함수가 있는데. 네. 함수가 있는데 얘를 미분하면 네, 도함수가 되고. 도함수가 되고 요놈을 다시 적분하면 적분하면 네, 원래 식으로 돌아온다. 원래식으로 된다. 그죠? 예. 러프하게는 이거 맞아요. 예.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 예. 여기에서 이제 뭐가 조금 차이 나냐면 앞에 조금 전에 이제 페이지에 설명했을 때 미분 적분 요구할 때 이게 적분이다 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앞에 거는 지금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지금 구간이 들어가 있어요. 앞에 설명할 땐 구간이 없었잖아요. 구간이 전구간이었단 말이지. 근데 요거는 구간에 좀 들어갔어요. 그만큼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설명이 되면 예. 나이스할 것 같은데. 지금 요 얘기까지는 일단 맞아요. 예. 여기서 구간이 나왔단 말이지. 예. 구간의 의미, 구간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미. 요 그림으로 좀 설명이 좀 승빈이 막 신났는데 예 박승빈 신난 승빈이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예 승빈아 대답을 안해 박승빈 예 자기 맞아요 예 대답을 하시오. 예. 지금 그 제가 지금 책이 없어가지고 뭐그 책 이거 없어도 보고 예, 해야 책 되는 없어도 거죠? 상관없어요. 이거 어차피 보이는 거고 공부를 한 거고 그지? 예. 예. 이제 보면 어떻게 친구랑 장난치느라. 예? 감사합니다. 아니 죄송할 건 없고. 예. 설명 좀 해봅시다. 예. 그 이제 네. 그 정해진 구간이 네. 있는 이제 함수가 있으면은 네. 그 정해진 구간 사이에서의 그 함수는 이제 그 함수를 미분한 값은 그 정해진 구간에서의 그 함수를 적분한 것과 같다는 것 같습니다. 네, 뭐라고? 이제 정해진 구간이 있는 함수에 미분해서 그 함수를 적분을 하면은 같다는 것 같습니다. 함수를 미분 뭔 말이야?
그러니까 어떠한 구간 사이에 함수에서 구간이 있으면은 네. 그 함수의 적분 값도 그 구간에서는 다 같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적분값도 구간에선 다 같다. 좀 쉽게 얘기해 주면 돼.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데? 나만 그런 건가? 뭐,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들으면 막 미분한 거랑 적분한 거랑 같다는데, 이게 뭐 그게 중간에 연결고리가 좀 애매한데? 그냥 연결고리는 구간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자기가 얘기를 한걸 내가 들었을 때 정리를 하자면 그냥 미분한 거랑 적분한 거랑 같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뭔가 좀 미분한 거랑 적분한 거랑 같다고? 그런 내용은 그 이제 미분한 거랑 적분한 거랑 같은 게 아니라 그 구간 사이에 그 함수의 미분 값이랑 적분 값이 구간 이제 사이에 구간이 있는데, 여기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구간이 있어요. 구간 네네 A에서 B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그 구간 사이에서 사이에서. 이제 그 미분한 함수가 적분이 됐을 때, 미분 함수가, 이 지금 F가 있는데, 미분한 함수가 적분이 됐다는 거,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F가 있으면 F 프라임이 이제 적분이 그 구간에서 적분이 됐을 때, 예, 잠깐만. 이게 F가 있고, 이 예. F에서 이거를 미분한 거요? 이 F를 다시 미분한 거? 그 F를 미분한 함수 F 프라임이 있을 때, 이거를 미분한 함수 F'이 있다. 저거를 미분한 거. 네, 미분한, 이거를 미분하면, 그거를 이제 적분을 하면은, 뭐, 이걸 미분한 게뭐 이렇게 된다고 치면, 예, 이게 그 함수를 다시 적분했을 때, 얘를 다시 그, 적분한다고? 예, 얘를 다시 적분하면 이제 그 정해진 구간에서의 값이 동일하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해진 구간에서의 값이 동일하다? 예. 지금 이거보다 요이 직전 설명보다 좀더 구체적인 한데 좀 더 애매해졌는데 좀 구체적이기로는 바뀌었어요. 근데 좀 애매해 설명이 뭔가 애매하네. 뭔가 애매하네. 뭐 틀린 건 아닌데 좀더 예. 애매해졌어요. 뭐 구체적인데 좀 그럴 수 있어요. 원래 러프하면 웬만하면 다 맞고 좀더 구체적이 되면 이 약간만 잘못해도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구체적이기 때문에. 근데 애매해. 틀린 건 아닌데 좋아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조금의 발전이 있었어요. 나아감이 있었어요. 또 교수님, 한번 말해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만약에 함수 F가 열린 구간에서만 만약에 연속이면은 함수 FA 값이랑 FB 값을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닫힌 구간 A에서 B라는 해서 연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서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 적분 네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분을 하려면 이 양쪽에 A와 B를 포함해야 돼요. 경계까지 포함 안 하면 적분 자체를 못 해요. 그쪽에서 정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네. 적분 때문에 가까로가 된 거예요. 미분 때문이라기보다는 적분 때문에 그런 거고. 아, 미분에도 약간 관여할 수 있지만 미분에서는 그게 큰 작용을 못하고 여기서는 지금 적분 때문에 반드시 이게 폐구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간은.
구간이 폐구간인 이유는 적분 때문에 그런 게 예, 큰 거고. 예. 예. 계속. 예. 아니면 거기까지? 어, 네. 예. 아니 아니 좋아요. 예. 왜냐면 이 구간을 그렇게 왜냐면 이 구간 중요하거든. 이건 적분 구간 때문에 그래. 적분 때문에. 적분 할 때 개구간이 아니 그러니까 폐구간이 아니면 적분 정의 자체가 안 돼요. 요 경계에서. 예. 그러면 뭐 예. 이 정적분 기본적으로 이게 예. 정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적분 자체를 못 해요. 그래서 그런 거고. 세라. 세라. 얼굴 안 보여주는 세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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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네. 예, 설명 좀 해줘봐요. 아는 만큼. 네. 네. 어, 저기 한 개의 구간에서 네. F가 구간에서 예, 예. A, B 구간에서 A와 B 사이에서 적분이 가능하고 네. 적분이 가능하고 또 그 구간에서 정의된 예. 원시 함수를 가져서 원시 함수 그 한 네? 원시 함수를 가져서 네. 네. 그 하나를 fx 예. 라 하고 그 속하는 임의의 수를 a와 b라고 정의하면 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열심히 검색해 가지고 예. 지금 설명을 하는데 예. 찾은 걸로 그런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예.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해 줘 볼래요? 예. 예. 아니, 아니 저, 잘하는 거예요. 모르면 찾아봐야지. 예. 구간 네. 에서 네. F가 네, F가 있는데 적분이 가능하고 예, 적분 가능해야죠. 예, 그래야 네. 적분. 또 그 예. 구간에서 네, 구간 원시 함수를 가져서 원시 함수를 가진다? 네. 네. 원시 함수가 뭐지? F 프라임 X는 Fx일 때 예. 그 Fx가 F 네. 예. 그러면 fx가 fx의 원시 함수이다. 예. 네? 이 표현인가? 이 표현인가? 반대로 떼야 되나? 대문자 f 프라임 x. 예. 대문자 f를 미분하면 소문자 f가 된다 이거죠. 네. 예, 그죠? 예. 그래서 소문자 f. 예,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네. 네? 원소 함수일 때 그 다음에 예. 아 이때 저 f x라 하고 f x라 하고 예 이게 네. x고 예. 그 구간에 속하는 예 구간에 속하는 요 a b 구간 속하는 예 a와 b라고 정의했을 때 구간에 두 지점을 네. a와 b로 정의했을 때 어디가 a b지? 네. 어디가 A고 어디가 B예요? 그 구간 그 끝과 끝 지점. 아, 예, 요걸 AB라고 했대. 예. 네. 그럴 때 조식이 성립되는 것 같아요. 조식이 성립된다고? 아, 여긴 너무 건너뛰는데 마지막에 잘 나왔다가 fx까지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구간이 정의됐는데 그 다음에 예, 요식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예. 기본 세팅 설명을 해준 거고 예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요 부분 예 아, 좋아요 예 아주 바람직한 자세 예 그러라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검색도 좀 해보고 이거저거 뒤져보라고 내가 지금 시간을 주고 있는 거니까 잘했어요 세라 예 좋아요 또 예, 설명 좀 해봅시다 우리 오늘 중에 끝날 건가? 정현이, 정현이, 예, 네, 예, 엄청 열심히 뒤적거리는 것 같은데, 예, 예, 이해한 만큼만 설명 좀 해봐요. 예, 저는 책을 참고했어요, 일단. 네, 책을 참고했어요. 예. 그리고 그림을
내가 지울까요? 자기가 그려볼래요? 아니면 인님께서? 잠시만요. 네. 네, 그래서요. 네. 여기 보여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여기서 일단 함수 F가 이렇게 있을 때, 예. 있을 때 이 함수 F가 네. 잠시만 제가 안 보여서 여기 좀 할게요. 네. 함수 F가 A, B라는 구간에서 일단 연속이어야 돼요. 네. 그 사이에 여기 X라는 게 있고 X는 이 연속인 A, B 사이에 존재해야 되고 네. 여기서 함수 G가 나오는데 함수 G가 네. 네, 여기. 네. A와 X 사이의 넓이를 함수 G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모든 이 X에 대해서 네. 이 FX가 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 이 넓이와 같이 이 넓이 gx는 a에서 x까지 함수 fx의 그래프 아래 있는 넓이의 영역으로 일단 해석할 수 있죠. 예, 그걸 그게 요식인 거죠, 정확하게 자기네 얘기가 그죠. 네. 예. 네. 예, 그렇게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여기서 H라는 애가 나오는데 네. 일단 A와 B 사이인 거는 맞고 네. 네. FX고 네. X랑 X에다가 어느 H값을 더한 거죠. 여기서 이 h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양수일 때 여기 이 구간, 그러니까 이 구간이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잖아요. 이 구간이 네.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네, 요거라는 거죠. 네. 네. 그게 일단 x에서 x 플러스 h까지 함수 fx의 그래프 아래 있는 영역의 넓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h가 양수인 네. h가 매우 작으면 그 이 영역의 넓이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가 높이가 fx이고 예. 이게 만약에 아주 작다고 치면 이 넓이가 예. 높이가 fx이고 밑변의 예. 길이가 h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직사각형인 넓이와 예. 넓이랑 약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예. 매우 작으면 그래서
그래서 이거 정리 5-8 바로 위에 식이 나오는데 네. 제가 쓸까요? 아니면 올려주실래요? 근데 올리면 잠시만 일단 올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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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아 일단 네. 일단 말로 할게요. GX 네. 플러스 H 마이너스 아 여기 돼 있네. 네.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가 어 높이가 FX고 밑에 길이가 H. 네. 그거를 곱한 거랑 같겠죠. 네. 네 그거를 일단 어 등 거의 등식이니까. 예. 밑에 H를 각각 네. 나눠주는 거죠. 예. 그러면 우변은 fx가 되고 좌변은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아 네. h 분의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럼 일단 g 프라임은 거기에다가 리미트를 씌우면 되겠죠. 네. 그게 또 fx인 거고. 네. 그거를 아 그 식이 이거고 이 식을 토대로 정리한 게 바로 밑에 이 식인 거죠. 밑에 이 식이다. 예, 예. 아, 이해하려고 엄청 애를 많이 썼네, 그죠? 거의 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설명을 이 책에서 엄청 좀 어렵게 했죠. 이게 어렵게. 지금 요게 그 보통 증명할 때 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분 요 아이디어 가져와가지고 예. 맞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잠시만. 여기에서 조금 식을 내리고 아이고. 자, 그러면 이게 부분적으로 아, 요거를 하는 우스 저희 지운 거요? 지우지 말지. 예. 네. 네. 자. 봅시다. 자, 심플하게, 요거를 좀, 여기는 이제 위에 이렇게 쭉 증명 내용은 말 그대로 수학적으로, 예. 네. 수학적으로 이제 엄밀하게 증명하는 과정으로 쭉 이렇게 한 거고요. 좀 이제 이거를 러프하게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하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고 이 함수가 있는데 A에서 B까지 뭐 B 구간 뭐 특별한 건 상관없고 유한 구간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요 함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원래 이 함수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곤란하고 예. 그래서 요거 이게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a에서 x까지 ft dt거든요. 그러니까 fx가 있는데 a에서 x까지예요. 그러니까 a에서 x까지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이 ab 구간 사이에 이제 x까지인데 뭐 어디까지 상관없어. 이렇게 했을 때 요 넓이. 이게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거. 요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여기에서 지금 x가 a에서 b까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x가 a일 때는 그냥 이 f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가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 넓이가 조금씩 늘어나겠지. 예, 근데 이 넓이가 늘어난 값이 예, 뭐랑 같냐면 여기 이제 새로운 함수예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좀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일 때 a. 그러니까 여기에서 x가 a일 때는 요 함수값이랑 같은 거야. 요 넓이 값이. 그리고 x가 여기 있을 때는 x가 여기 있을 때는 예. x가 여기 일 때 그러면 a에서 x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ax x까지 요 넓이가 실제 뭐랑 같냐면 요 길이랑 같은 거야. 요 길이랑. 지금 이 넓이랑 요 길이랑 같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x가 여기에 오면 예, 여기를 x1이라고 합시다. 예, x1이고. 이게 x2면 예. 요 넓이 a에서 x5 x1까지 예, x2까지 넓이는 실제적으로 요 길이랑 같은 거예요. x2 의 함수값. 요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함수가 있는데 함수의 그 x축이랑 그 경계에서 이 넓이가 있잖아요. 이 넓이를 계속 넓이를 계속 구하면 그게 뭐냐면 함수값이랑 같게끔 만든 함수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이 함수랑 함수를 미분했을 때 그 함수랑 그 관계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 관계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거를 그 둘의 관계를 이 등식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게 요건 거고 등식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기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 그러니까 어떤 구간으로부터 일전 누적된 그 면적,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A로부터의 그 누적된 X가 A에서 B까지 움직여 가면서 그러면 그 구간들이 점점 늘어날 텐데 넓이가 점점 늘어가겠죠. 그러면 그 넓이들이 실제적으로 그 넓이랑 같게 되는 예. 갖게 되는 함수값이 그거랑 갖게 되는 함수인 거예요.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미분이라는 거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미분이라는 거는 다시 해서 요거에서 요거를 이제 빼가지고 그 함수값들을 빼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 그건 거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 값이 정확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인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f, b, 아까도 좀 적었었는데 f, a, 예, 그죠? b 마이너스 a,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이게 이제 평균 변화율인 거고 여기서 이제 여기 b 대신에 어떤 x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이제 함수가 되는 거고, 예,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 거거든. 근데 요거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요 g라는 함수를 도입한 거야. 지금 방금 내가 얘기하는 요런 부분. 요거의 관계 설명하려고 이건 지금 설명을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g라는 함수가 되게 넓이 함수잖아요. 넓이값 함수. 예. 좀 전에 이제 정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함수값이랑 그다음에 요 넓이값이랑 이 관계.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등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예요. 예.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요거를 이제 엄밀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 우리 교재 위에 있는 여기 책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요거를 엄밀하게 예,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을 한 거고. 예.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요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fx랑 예, 그 라지 fx 요 사이의 관계가 예, 요거는 이제 넓이고 요거는 그 함수값과 요 넓이 면적 사이의 이제 관계 등식이에요. 예, 예, 요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예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지 실제적으로. 예, 이게 왜냐면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예, 직관적으로 정확하게 등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기본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바꿔서 요걸 미분하면 뭐 요렇게 된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이렇게 좀 나오는 거고 미분 정리해서 예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위에 이제 증명 내용들이 지금 정현이가 이렇게 쭉 설명한 거 맞나? 예. 그림으로 요게 이제 gx잖아요. 요 넓이 함수.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왜냐면 요게 그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미분을 하려면 미분식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그 넓이랑 그 넓이에서 조금 더 간 x 플러스 h랑 예 요런 게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요거
GX 설명, 그리고 GX 플러스 H 설명. 요거 좀 더 간 거.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요거 요거 뺀 거. 그러니까 X 플러스 H. 요게 이제 A부터 X 플러스 H까지 넓이에다가 요거 뺀 거, GX 뺀 거. 그러면 요 전체는 요 넓이가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요 색칠 뗀 거. 네. 네. 그래서 색칠 된 거 요게 된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고, 그래서 요 가지고 이 관계식, 예. 그거 가지고 요 관계식, 예. 관계식 요 이제 등식으로 이렇게 만든 거고. 왜냐면 이게 분모 h분의 요렇게 되는 건데, h분의 이렇게 fx 이렇게 이렇게 갖다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h 이렇게 하고, 왜냐면 여기에 이제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 뭐 이러고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요걸 날리면 요 h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어렴풋이 같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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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략 같으니까 그렇게 되고. 예. 근데 뭐 이거 지금 왔다 갔다. 예. 그래서 요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양변에 리미트 요 요렇게 취해 주면 결과론적으로는 얘와 얘랑 이제 완전히 같아진다.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요 fx랑 실제 요 넓이 그거랑 이렇게, 예, 같은 거지. 그래서 그 결과론적으로는 요게 이제 정확하게 미적분하기 기본정리, 요게 결국은 그 함수들, 미분하기 전 함수랑 원시 함수랑 그 다음에 미분된 함수 요 사이에 넓이와 길이 사이의 관계를 등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이렇게 되고.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네, 뭐 질문이 없으면 내가 계속 질문할 거야. 그러니까 뭐 질문을 알아서 준비를 해 오세요. 예. 그러니까 원래 교육학적으로 이제 정해지지 않고 막 질문시키고 이럴 거 하면 여러분들 불안해져서 교육학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근데 뭐 질문이 여러분들이 적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거꾸로 역질문을 하는 거니까. 예. 예, 질문 당하기 싫으면 여러분들 질문을 해. 알겠죠? 예. 예, 나도 이렇게 강제적으로 시키고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거 하고 이제 녹화한 거는 이렇게 할 테니까, 예,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예, 그리고 개별적으로 그, 예, 개별적으로 질문 있는 사람들